둘, 셋, 큐! 와보숑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에 처음으로 찾아뵙는 성북마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닝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14년에 새롭게 단장한 저희 성북마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4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해 첫날 세웠던 그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 와보숑TV가 여러분의 새해 결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과 결심들을 보시면서 함께 새해 결심 다시 한번 다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작년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올해는 꼭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역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작년에는 못한 게 많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여행도 많이 가고 올해는 꼭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운동하기가 저의 결심입니다. 2014년 화이팅! 작년에는 열심히 소개팅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돼서 올해는 꼭 그 좋은 인연 만나서 짝 만나서 결혼 꼭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여자친구 사귀어서 재밌는데 또 좋은 일 많이 놀러 가고 저희 또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예 그래서 꼭 장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연애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연애에 성공하고 싶고요. 1,500만 원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해외여행도 하고 싶어요. 2014년에는 노련미가 더 넘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곧 있으면 출산하는데 곧 있으면 아니군요. 9월이군요. 곧 출산하는데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는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신혼이라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꼭 딸이나 아들 가리지 않고 2세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사실 수영을 꼭 배워보겠다고 결심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네, 수영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언니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올해는 꼭 독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 올해 담배 끊는 걸 다짐을 해서 지금 한 1월 달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금 금연 중인데 올해 그 결심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미경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내 집 마련을 위하여 화이팅! 네. 화이팅! 유미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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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화이팅! 앞으로 금연된 나의 모습을 보고 화이팅! 2014년 공무원을 위해 화이팅! 올해는 꼭 결혼하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평균 90점 화이팅! 네, 정말 다양한 우리 이웃들의 이 소박하고 다양한 다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연말에 확인할 때는 이 다짐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2014년 한 해가 풍성하고 알찬 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와보숑TV도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심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짐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화이팅! 우리 마을 주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엮은 마을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성북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에서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소년 학교 인디학교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진행하며 검정고시 진로지도,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활동, 전인교육 등의 활동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인 만큼 후원 및 재능 기부도 환영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64기 봄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접수 기간은 2014년 2월 3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이며 강좌 접수는 인터넷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민요, 규방공예 등 다양한 성인 강좌에서부터 오감 발달놀이, 원어민 영어회화 등 엄마와 아기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문화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와보숑TV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신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나눌 수 있는 진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화, 연극, 음악, 요리 등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관심 분야를 3분에서 5분 분량의 방송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만의 특기를 살린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 나누며 마을살이의 재미와 유익함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번 와보숑TV 방송 진행자 모집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와보숑TV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 지식은 필요 없으니까 많은 분들의 부담 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와보숑TV의 새해 첫 성북마을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의 성북마을 뉴스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성북마을 뉴스는 여러분들의 마을살이 곳곳에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욱 새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여러분들 풍요롭고 알찬 연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살아나서 모든 분들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작년처럼 하루 한 끼 먹고 뭔가 마음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1일 1식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1월부터 화이팅 하고요. 올해는 꼭 가족들이랑 가족여행을 조금 멀리 갔다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정릉에서 올해 3월에 개교하는 자유정릉발도르프학교 초록달 아침의 대표입니다. 자유정릉발도르프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신편입생으로 맞이하고요.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정까지 함께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는 너무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는 저 자신을 좀 가꾸고 관리하는 데 좀 신경 좀 쓰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딸이 고3인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큰아들은 지금 학교 졸업반인데 공부는 잘 못하지만은 졸업하고 취업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사히 군무를 마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14년대는 우리 동암이동 주민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년 동안 협동조합을 창립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동료들하고 선후배 같이 공로한 이 협동조합이 올해는 어떠한 조그만 사업이라도 이루어서 조그마한 결실을 맺는데 꼭 이 뭐 큰 보람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아, 제 작은 소망은요. 회사가 늘 조그만하게 발전성 있게 그럼 했으면 좋겠고요. 보다 돈을 내가 좀 많이 벌어서 여럿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진 거는 없어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자원봉사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